去30年間で急速な経済成長を遂げた韓国。近い将来、人口1人当たりの GDP で日本を超えるとも言われている。サムスンや LG などの韓国製品が世界中へと輸出され、経済はまさにうなぎ登り状態。その一方で、成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社会のプレッシャーが今多くの韓国人を鬱に導いているとも言われる。近年の統計によると、韓国人は先進国中で2番目に不幸せな国民、範囲をアジアまで狭めるとなんと1位になるという。今では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国中でトップの自殺率を誇り、1日に42人もが自殺により命を絶っている。そんな中、命の大切さを再認識し、現代社会のプレッシャーと向き合うための手段として偽葬式というサービスが注目を集めている。参加者は死に装束を身につけ、棺桶に入り死を体験する。この偽葬式というものが一体何なのか確かめるため、私は韓国ソウルへと向かった。臨死体験というトレンドを作り出した一人、キム・キーホーに会いに向かった。彼こそがその数日後、私に臨死体験をさせてくれる人。이아름다운삶교육원은삶이아름다웠다아름답다는것을체험하기위해서죽음입관죽음을도구로삶을이렇게되돌아보는시간을갖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을만들게된동기는실제로제가이것을이제박사학위논문을쓰다가이죽음영상에대해서연구를하다가굉장히의식이확장되고굉장히자유로운경험을하게되었어요그래서이게굉장히제가행복해져가지고사람들한테전하기시작했는데많은사람들이자기네들도막해보고좋으니까더많은사람들이몰려들어서지금은많은직업들많은계층에이것을전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Is this heavy? Yes, heavy. Huh. Inside the coffin, we are going to have a meditation, death and dying meditation. So they are looking back their life. But if the coffin is too small, oh. I think I will freak out. This is like, can you breathe in here? Yes, we have a hole breathing. Yeah, this is hole. Breathing because for in case of accident, so yeah. If we suffocate, then we are really dying. So we have a breathing hole. Like, has anybody get panicked before? Actually, most of the people are inside here, so 90% they feel. Oh, this is dying. I'm very comfortable. Their anxiety is gone. Everything's letting go. They want to go underneath the dirt, like ground. Land, ground. Yeah. They want more. Yeah. Some mo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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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y want okay. more. I want more. Every month 300. So 1 year 3,000. So 10 years, maybe. 50,000, yeah. Oh, okay. Yeah. Or 50,000 people. So there's big demand for this. Yeah, demand is growing up. 以前に一度臨死体験に参加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男性に会うため、ガンナムへと向かった。彼は業界では有名な歯医者さん。今回私は彼と一緒に臨死体験に参加する。成功もお金も手に入れた彼のような人間がなぜ臨死体験に参加するのか、私は知りたかった。아버지로서역할이크기때문에사실은강남에서성공하고싶은성공하려고하는의사이기보다는아버지한테아버지로서최선을다하고싶어서이렇게한중심가에선택을하게되었습니다또경쟁이아주치열합니다그래서한국은여러분도아시다시피세계적으로아마의술은꽤발달돼있지만날마다일어나는것자체가고통이었는데물론가족적으로는가정은제가매우사랑합니다만은이가정을보호하기위한
뭔가를 치유를 좀 내 자신한테 좀 내 자신한테 뭔가를 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 상이 뭘까? 나를 좀 편하게 좀 해주는 게 뭘까?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그 관 속에 안에 들어있었을 때 어딘가를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 그럴까? 이런 느낌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상, 환희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느꼈었었지요. 또 살다 보면 또 옛날과 옛날과 같이 다시 본성이, 옛날 본성이 또 내 마음대로 세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특히 서양하고 달리 동양은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더불어서 사는 사회인데 거기서 견뎌내지, 거기서 이겨내지 내가 처진다고 생각하는 상당히 견뎌내기가 힘들어지지. 단지 그게 나에게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천천히 걷습니다. 속도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뭔가 컨셉트 자체가 굉장히 面白いですよね.私も今日死ぬって自分で納得しようと思ってもなかなか納得はできないか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죽음을 생각하고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연결을 해오게 되면 실제로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얼마나 오래 커피 for how long? No, I cannot. You're not telling me. You're not gonna tell me. Secret. No, no secret. This is secret. So. 今日死んできます。待って何を言おうかな。いや実際このなんか今日死ぬっていうことがあんまりまだ現実的に受け止められないし、死ぬって考えてって言われても死がどんなものかまずわかんないから想像もつかないし、どうだろうね。遺書を書くときに死ぬってことを前提で友達とか愛する人とかにメッセージとかまあ思ってることを伝えるように書くっていうふうにも教えてくれたんだけど、まず死ぬってことを前提にっていうのが普通の人の生活にはないから、それができるかどうかがちょっと不安だね。しかもそれができないと多分同じ効能が得られないんだろうから、うまくやりたいと思うから、どうだろうね。불행은답을찾지못하고다행인것은저희집사람은저와또다른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서로보완하고있는상황에있어서지금뭐제가체험하러가는것도뭐냐면무기력해요.나이50을먹었지만실제로할줄아는게아무것도없다라는거.그래서갖추고있다는건아무것도없다라는거.실제로는아무것도없어.내가뭘갖고있지?내가아무것도갖고있는거.그저그냥하루하루사는데그냥전적긍긍한사람,그냥하루하루사는데오히려나는여러분들이훨씬더부러워요.정말부러워요,여러분들이.만약에이거를다현재저가가지고있는모습에서탈피하고새로운느낌을가질수있으면난너무너무좋겠어요.정말마음속에꽉차가지고있는이런좀고통,괴로움이거좀내려놓고싶어요. (웃음) 14살 때 미숙아를 사산했죠.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불행한 애정관계를 반복해가지고 청소년기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내면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었죠. 누구죠? 다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 이분이죠, 오프라 윈프리. 지금 소식의 앞에서 공격이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도중에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뭔가 불로식에 包まれた 뭔가 놓여있대. 아마 그게 신인가 기를 服 っていう のが 놓여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김이가 그 니세 소식의 전부타의 컨셉트라든가 자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 위해서 이게 소식이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니세 소식을 체험할 때가 왔다. 참가자 それぞれが 인생을 돌이켜리 이서를 書く. あれだけうさんくさいと思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いざか書き始めてみると涙が止まらなかった。考えていたのは半年前に自分から終止符を打った。ある人との7年間。思い出すと泣いてばかりいるから、それまでできるだけできるだけ考えないようにしてきたことだった。でも本当にもしこれが人生最後の日なら、ちゃんと向き合ってみるしかない。 이제 저 앞에 저승사자가 와 있고 저 문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승사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무덤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멉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을 것이고 숲을 걷다가 무덤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관으로 입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별 인사는 짧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장의 편지 꼭 읽고 싶은 부분만 두세 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존경을 포함해 당신의 인생은 희생의 전부였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군요. 좀 더 가까이 보살펴 주었어야 했는데 그저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우리들이 행복해야 될 세상 노래가 풍성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이제 촛불을 내려주십시오. 관 앞에, 관 밑에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모두 신발을 벗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관 머리를 산으로 향해서 들어 누우십시오. 머리를 산으로 향해서 들어 누워서 세상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묶겠습니다. 손과 발을 밖으로 향하십시오. 줄 알았던 삶이 지나가고 이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 안에 들어가면 세상사와는 완전히 이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화처럼 다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저승문턱에서 돌아오듯이 당신도 극락과 천국 저편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세상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겠습니다. 네, 관안에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시간을 냈기 때문에 몰입을 하려고 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관 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어떤 빛 같은 것들도 조금씩 빛을 봤다고 아마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몰입을 했을 때 이제 아 이게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나는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生まれ変わりました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なんだろうね、分かった、やってみて分かったのが、多分ね、この死とかまた生まれ変わるとか葬式とかは本当はあんまり全然関係なくって、なんか多分現代人ってすごい忙しくて、周りのこともすごい忙しいし、いろんなこと起こってるし、本当になかなか昔の人ほど自分の中身を見る時間っていうのがないんだと思う。だからそれでも迷っちゃったりとか鬱になっちゃったりとかすると思うんだけど、だから多分このセッションって自分もこれが最後の日ですって言って自分の中を見させて見させて見させて、でそれで一人だけが入れる空間、棺桶に入ることですごいいい瞑想の空間を作ってるんだと思う。日々の忙しさや社会のプレッシャーに飲み込まれ自分の内側を見つめる時間をなくした現代人、今日があなたにとって最後の日ですという口実を与えられることで、久しく向き合っていなかった本当の自分自身に向き合うチャンスを得られる。答えが自分の中にきちんと存在していることに気づくことができる。それがこの臨死体験の本当の目的なんだろう。